근데 우리는 아마도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, 많이 아플 때도 있고,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, 또안 아플 때도 있는데, 이게 계속 아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계속 아픈데. 예, 네, 계속 아프긴 한데, 그게 가장 큰 강도로 계속 아프지는 않거든요. 이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,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. 자, 원래의 호흡보다 약간은 좀 크게 들이마시고, 내쉬고, 한번더 들이마시고, 호흡 훈련을 통해 편하게 깊은 숨을 쉬는 것이 명상 훈련의 시작. 여기에 내 몸을 내가 찬찬히 들여다보는 바디 스캔. 자, 천천히. 자, 걸으시면서 발바닥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발바닥을 살펴보시겠어요?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천천히 집중할 것. 이것이 이번 명상 솔루션의 방향입니다. 제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. 항상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. 근데 이번 기회 통해서 제 몸에 대해서 좀한번더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. 차 마시는 거, 여유롭게 차 마시는 거.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거든요. 걷는 것도 좀 천천히 걷는 거. 그두 가지는 꼭 해보고 싶어요. 이완 훈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이완 훈련은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이고요. 호흡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이완이나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다시 이제 저하시키는,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. 경쟁적이지 않은 운동,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같은 걸할 때는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완 훈련 또는 운동,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